석을 줬습니다. 따뜻한 어느 봄날 석준이와 막내 동생 유진이와 함께 낙동강에 배스여행을 떠납니다. 감다가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왔을 때 볼 딱 스톱 시키면 돼. 더 가마. 2, 30cm까지 가마. 스톱. 요 딱 왔지?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손 갖고 제껴봐. 제치면서 요걸 딱 잡아야지. 자, 무슨 말이냐면은, 자, 막 감잖아. 감다가 이걸 안 봐도 돼.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. 그럼 손가락만 딱 내밀면은, 여 봐봐. 밑에 봐봐. 딱 왔지? 그러면 바래. 내 저가 이거 안 본데. 닌 여 바래. 내 우회하는지. 여기서 바로 바로 요 있잖아. 여기서 요거 딱 쓰시기 요 있지. 딱 잡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됐지. 그죠? 됐잖아. 그리고 던질 때도 만약에 던졌다 그냥 이걸 그냥 쾅 놓는 게 아니고 던지고 처음에 놨다가 저 내가 원하는 위치 어디에 이제 날아가잖아. 그럼 이걸 브레이크를 잡주는 기라. 던졌다 사라락 딱 이렇게 브레이크. 무슨 말이겠지?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수심이 낮고 물도 아주 차가워서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다.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. 한참을 달려 드디어 새로운 포인트 화원 유원지에 도착하게 되었다. 배스가 이게 재밌어. 신발이 있으니까. 왔어. 배스다. 이야, 힘 좋다. 속지 않지. 집 봐라 이거. 집 봐. 낚싯대 한번 봐. 낚싯대 한번 봐. 물이 약간 담가 이제. 이거 이제. 자. 좀 하나 빠진대 그러면. 이야, 힘 좋지. 응? 한 땡겨 봐라 이거. 가만 봐라. 아, 지금 저 라인 이상해져 갖고. 자, 땡기지 마라. 낚싯대 상 낮자 밑으로. 대구나 보네.